이혜정 선생님이 우리 알토란에 처음 넣어주셨잖아요. 네, 맞아요. 진짜 여태까지 안 불러주셔서 좀 서운하기도 했죠. 제가 다 너무 좋아하는 분들이 여기 계셔서. 근데 이제 오늘부터 알토란이 방송 시간이 정말 주부들이 밥하는 시간. 5시대로 바뀐다면서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소문 듣고 야 이제 제대로 된 거 만들어야지. 주부들의 고민 좀 해결해야지. 이렇게 해서 좀 맛있는 음식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자, 말이 필요 없는 믿고 보는 이혜정 요리 연구가님. 오늘 어떤 가정식을 알려주실 건가요? 자, 오늘의 첫 번째 요리는요. 보세요. 닭이네요. 닭인데요. 이 닭으로는요. 저희 집안에서 할머니가 우리 엄마를 해주셨고 엄마가 저를 해주셨고 제가 제 아이들을 해준 그런 닭 요리인데요. 대를 해주는 거예요? 저희가 아주 조금 기운이 필요할 때 해먹는 저희 집안에 내려오는 닭국입니다. 닭국. 4대째 내려오는. 오늘 비밀을 전수하러 내려오신 겁니다. 맞습니다. 비밀을 전수하러. 오늘 할 닭은 10호 정도의 사이즈예요. 그래서 요거는 마트에서 한 만 원 조금 더 줄 때도 있고 조금 덜 줄 때도 있고 그런 닭인데요. 지금 닭 보시는 이렇게 선홍빛이 나잖아요. 그리고 특히나 지방색이 노란빛이 아닌 약간 뭐랄까요. 이렇게 크림색이라고 그럴까요? 우유빛깔. 맞아요. 요런 색이 나는 닭이 아주 신선한 닭입니다. 다음 재료는 뭔가요? 야, 이거 진짜 제가 꼭 알려드리고 싶은 요리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저희 남편을 살게 한 요리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여름 보양식이죠. 자, 이 소 양으로 만든 양볶음 할 겁니다. 이 소 양이 저거 비싼 거 아니야? 생각하시겠지만 요즘 많이들 좋아들 하시는 재료이기도 해서 정육점에 부탁만 하면 갖다 주시는데 요거는 원물이고요. 베낀 것도 필요하시면 미리 부탁하시면 주시기도 해요. 그래서 손질된 양을. 아주 간단하게 아주 맛있는 소양볶음 하겠습니다. 저건 진짜다. 얼마나 맛있게요 이게? 얼마나 맛있게요? 자, 마지막은요. 가지입니다. 가지. 가지는 이게 보양하고 뭐 이루어지는 게 있나? 여름은 꼭 보양이라기보다 여름의 제철인 거죠. 가지는 몸을 차게 돼주지만 수분이 많아서 더울 때 좀 체온을 좀 내려주는 작용을 한대요. 가지만 하지 말고요. 냉동실에 조금씩 남아있는 재료들을 활용해서 또 한 접시에 멋진 가지볶음 하겠습니다. 나물처럼 볶아내는 거. 그건 조금 그렇게 하는 예정 아니죠. 예정 아니라. 근데 이 가지가 요즘 제철이라서 싸기도 싸요. 저는 요거 3개에 2,000원 정도 이렇게 샀는데 조금 날씬한 가지가 더 까들까들한 맛을 줘요. 우리가 하는 맛 알토란 빅마마의 가정식 특강 첫 번째 요리 시작해 보겠습니다.